안녕하세요. 스탠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속속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별별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별별 이슈입니다. 엇갈린 신호들, R 넘어 S 진입. 대고용조화 속단 일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뭐죠? 리세션? 네,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세요. 예, 요거랑 뭐 고용이 좋아서 뭐 속단은 이르다. 거시적인 또 시장 이야기를 좀 짚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경기 침체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사실 이제 포커스를 물가 문제에서 침체 쪽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사실 증시가 좀 하방으로 꺾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어느 정도 경기도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경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바구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적게 그대로인데 빠져나가는 돈이 이제 쑥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요새 뭐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게 무섭다고들 하시잖아요. 기름값이 장난 아니라서. 요새 좀 진정이 되긴 했는데 또 이제 한동안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헛소리가 나왔었던 시기가 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경기 침체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고용이 이제 괜찮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인 것도 맞는데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현 기조 속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상하던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침체가 왔다라고 이제 확 좀 시원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 느낌이에요. 충분히 올 것이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침체를 명분 삼아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고 물가는 결국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게 문제인데 이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존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존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또 대출받기도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따지면 대출받기가 어렵다는 거고 기업으로 따지면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이제 돈 빌리는 게 남의 돈이 무서운 줄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금리 올라갈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게 되니까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투자가 이제 막히면은 계속 이제 기업이 커나가는데 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업이 살아나가고 확장을 띄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가는데 좀 제약이 걸리는 환경 속에서 생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존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증시가 우호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때 또 거기서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을 또 침체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질 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항상 이 겨울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꽃피는 봄이 오듯이 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을 잘 이겨내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테마 이런 걸 떠나서 재무적으로 벌고 있는 돈을 봤을 때 순이익을 봤을 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생존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음식 장사고도 그렇고 장사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다 망하진 않아요. 그렇죠. 대박 나는 맛집은 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기가 아무리 좋고 이제 손님 많아도요. 안 되는 데 또 안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증시에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투자자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냥 그 대박 나는 맛집을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런 맛집은 경기 어려워도 잘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런 맛집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를 찾아다니세요. 여기가 사람 많이 왔대 손님한테. 손님한테 맛집 아닌데. 또 이제 사람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몰리는 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경기 사이클을 또 보시면은 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를 대략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단계 정도로 경기 사이클을 알려드릴 건데 그걸 잘 참고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대응도 되는 거거든요. 증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측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시는 항상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지금 자리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증시 사이클에 관한 강의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이어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강의를 통해서 4단계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귀를 쫑긋하셔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826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더 많은 투자 정보는 노란톡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8월도 서머랠리 기대해도 될까? 네, 7월 한 달간 좀 괜찮은 시장 증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좀 8월은 또 서머랠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기대해도 되나요? 뭐 사실 8월 서머랠리를 저는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증시가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증시 상태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치라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논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파악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장세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랠리를 이제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흔들기가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 딱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반적인 증시 사이클상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정석적인 증시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증시 상승이 좀 지속될까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준비해 왔는데 과연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오늘 강의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증시의 사이클을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많이 분류를 하는 네 단계로 증시 사이클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보통 이제 증시가 상승을 이루면서 막 올라갈 때 이제 실적 장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장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첫 번째 날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장세로 올라가는 건 말 그대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실적 장세라는 건 이름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기업의 실적과 경기 상승이 증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증시가 올라가요. 이 실적 장세에서는. 그래서 사실 금리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증시가 좋아지고 경기도 좋고 기업의 실적까지 좋아요. 너무 좋죠. 모든 게 좋아요. 여기서 더 나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증시도 올라가죠. 기업 실적도 좋죠.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은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이 증시도 좋고 실적도 좋고 경기도 좋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사실 이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로라고 합시다. 제로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점점 올리는 거예요. 실적 장세에는. 이게 왜 올리냐면은 사실 이 국가라는 거는 이 증시를 올리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시키는 데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좋아지고 화랑하고 호경기가 되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사실 호경기가 좋은 것도 물론 맞지만 호경기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지금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지금도 물가를 명분 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 경기 상승, 실적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기나 실적은 좋아지지 않고 증시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증시도 사실 올라가고 있질 않죠. 근데 이제 물가 문제만 이제 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증시가 좋아져가지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증시가 좋아지는 거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경기랑 실적이 증시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 먼저고 이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애초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 빌리기 쉽죠.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하기도 좋고 돈 융통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도 융통하기 좋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막 투자를 늘려가요. 투자도 늘리고 대출도 받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확대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야, 이게 호경기를 동반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또 급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부터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거 지금 너무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데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게 너무 좀 심하다. 나중에 경기 위축될 때 이거 완전히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크게 주저앉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르는 겁니다. 야, 너희 지금 돈잔치 너무 신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진정해. 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너희 돈 너무 많이 빌려갔어. 좀 이제 덜 빌려가. 너희 지금 기업을 너무 확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야, 너 빌려간 거 좀 갚고 투자 좀 잠깐 기다려봐.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요. 근데 실적 장세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이 상승이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나 긴 호흡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쭉쭉쭉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를 올리는 정책, 다시 말해서 이 스팀아웃 정책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김빼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너희 지금 열 너무 받았어, 지금 증시가. 잠깐 이제 열을 식혀주는 스팀아웃 정책이다,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승이 보통 언제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제가 계속 금리를 몇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이 금리가 증시를 움직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환율도 아니요. 환율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은행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발현을 시키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증시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계속 증시가 올라갔어요. 이때가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1.25였나 그럴 거예요. 기준금리가 1.25%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1.25%라는 기준금리가 높은 금리냐라고 이제 볼 수 있, 어떻게 좀 판단이 안 설 수 있는데, 솔직히 1.25%면 기준금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 이전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증시 말고 기준금리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에서 이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계속 기준금리 동결 이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장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금리가 저금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저금리인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투자를 막 해요. 투자를 막 하니까 막 기업이 확장을 띄고 실적이 올라갑니다. 막 매출도 늘고 많이 팔고 그 경기가 막 커져요.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증시도 야, 경기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하면서 경기 따라서 증시도 막 올라갑니다. 실적도 너무 잘 나오니까 기업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려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아웃, 김빼기 정책을 합니다. 이거 어렵게 얘기해서 스팀아웃이지 달리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리 올렸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 이제 돈 그만 빌려가. 빌린 거 다 갚아. 너희 투자 그만해. 그리고 진정해. 너희 너무 투자 지금 과감하게 했어. 조금 이제 갈무리를 할 때야. 지금은 계속 외형 확장하지 말고 조금 이게 내실을 다져야 될 때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다 하면 너무 크게 빠지니까 금리를 미리 올려버린 거예요. 이때 바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1.5로 0.25 올려가지고. 그럼 기준금리, 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투자랑 실적이 올라가면서 증시도 올라가는 이런 실적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갔던 게 17년도, 18년도 초까지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돼요. 2년 동안 증시 계속 올린 거예요. 와, 2년 동안 증시 올리면 얼마나 많이 올린 겁니까? 진짜 행복한 2년이었겠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 초까지요. 이때도 2600포인트까지도 쭉쭉 갔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증시가 이제 투자금들이 회수되면서 이제 딱 다운이 돼야 되는데 금리를 이때 분명히 올렸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증시가 더 올라갔어요. 2600까지. 왜 그럴까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아시겠나요? 어떤 걸요? 금리 이게 올리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사실 증시가 떨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좀 더 갔어요. 사실 이렇게 막 많이 간 것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더 갔습니다.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네. 이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살짝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갔어요. 실적 덕분에 한 건가요, 그러면? 아, 뭐 그것도 맞습니다. 아닌 것 같네요. 네. 정답이 뭔가요? 아, 그래서 실적 덕분에 이제 간 게 이제 맞는데 사실 이제 금리가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 금리가 올라갈 때가 이래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증시가 이제 떨어지는데 첫 금리를 올릴 때 보통 이제 실적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올렸다가 첫 금리를 올리면 증시가 좀 더 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다라는 뜻이 증시가 좋아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올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 야, 우리가 경기가 좋대. 경기가 너무 좋대. 돈을 많이 벌고 있대. 하니까 투자가 더 잘 촉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더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성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 야 이거는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얘 성장성 대비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벌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다라고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들이 뭐 금리 잠깐 올렸다고 10년, 20년 투자할 사람들이 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저평가돼 있어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오르는 초반에는 이제 막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부터 서서 이제 자금 이탈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에서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역금융 장세입니다. 이 금융 장세의 반대죠. 역이니까. 금융 장세가 제가 첫 번째 날 강의를 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실적 장세와 마찬가지로 증시를 들어 올리는데 실적 장세는 뭐로 올린 거죠? 실적으로 증시를 올린 거예요. 금융 장세는 뭐죠? 금융이 뭘까요? 돈이죠, 돈. 실적은 기반이 안 됐는데 돈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그냥. 얘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닌데, 여기 맛집이 아닌데, 이거 음식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닌데,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맨날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간신히 장바구니에 간신히 요리해서 먹다가 돈이 너무 넘치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아 이제 또 아버지가 딱 이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또 국제적으로다가 미국으로부터 헬리콥터 머니라 가지고 돈을 뿌리고 있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가지고 돈이 넘친다 얘들아. 어? 소고기 하나 먹으러 가자. 소고기가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장세예요. 근데 역금융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돈으로 밀어올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증시를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역금융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역금융이 나왔으니까 역실적 장세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는 돈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증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역금융이니까 이거부터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돈 때문에 증시가 끌어내리는 겁니다. 왜? 금리 인상하면 이거 돈 안 빌려주는 거거든요. 돈 다 틀어 막은 거거든요. 돈이 다 막혀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아까 그거에 이제 실적 장세 연장선상인 거예요. 실적 장세에서 기준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은 어떨까요? 여전히 좋아요. 기업 실적은. 왜냐하면 실적 장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역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여전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금이 막히고 돈이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심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금융 장세에서는 증시가 아직까지 계속 좋아요. 와 증시 좋다. 야 얘네 돈 많이 버는데? 이 집 음식 맛있는데? 이 집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장사 잘 되고 좋고 맛있고 음식도 좋은 걸로 싸게 가성비 있게 만드는 그런 맛집인데 손님들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음식점은 문제가 없어요. 손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돈을 못 버니까. 소고기 여기 품질도 좋고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소고기를 못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떨어집니다.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증시가 떨어져요. 시장에. 그게 바로 역금융 장세입니다. 자, 그게 바로 2018년 초 다음에 연출된 시기였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랐죠. 제가 기준금리를 올린 초반부에는 증시가 오히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증시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금리를 역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시장 패러다임이. 돈을 막아버리면 그건 뭐 꼼짝마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잠깐 오르다가 떨어져 버려요. 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기업이 아무리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지 알아도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증시 계속 떨어집니다.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주택 많이 이제 영끌에서 매수했다 이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주택을 영끌에서 사고 주택만 샀겠습니까? 막 경기가 좋고 막 돈도 많이 벌리니까 주식도 샀고 여러 가지 샀겠죠? 그런데 주식도 사고 뭐 주택도 사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주택 이거 다 뭘로 샀을까요? 현금으로 샀을까요? 대출 꼈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출을 꼈다라는 건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출 압박이 심해져요. 이자 더 많이 내야 돼요. 이자 150만 원 내던 거 250만 원 내야 됩니다. 감당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거 대출 줄여야죠. 뭘로 줄여요? 주식 파는 거예요. 주식을 살 돈이 있는 건 둘째치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까지 옵니다.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무너져버려요. 그래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되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준금리가 막 이제 여기서부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계속 이제 합니다. 그 이때도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201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1984까지 그냥 증시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때가 2018년 초예요. 18년도 초. 그죠? 이때부터 이제 쭉 지나와가지고 이제 19년도 간 거예요. 19년도. 이때 공교롭게도 뭐도 있었어요? 미중무역전쟁도 있었어요. 이때. 아, 요새 또 미중무역전쟁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상심이 크시죠?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18년도, 19년도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놓고 또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가서 뒤통수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역금융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역실적 장세가 나와버려요. 역실적 장세. 자, 마찬가지로 역이죠? 그렇죠. 실적 장세는 뭘까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집이 맛집이야. 좋은 기업들이 많아. 좋은 식당이 많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역실적.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가계가 다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겁니다. 경기가 왜 침체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전에서 역금융 장세가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투자도 위축되고 하니까 다 소극적이 되고 이러니까. 그럼 경기가 이제 딱 다운이 돼버리고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주가 하락까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실적 장세죠. 그러면은 이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떨어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내리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안 좋고 경기도 침체야. 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루 지금 뭐 이거 벌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투자를 촉진시켜야 되겠다. 이거 나라 경기가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심장 충격을 좀 줘야 되겠다. 응급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대출도 하라 그러고 투자도 하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야, 이자 많이 안 받을 테니까 돈 다 빌려가. 가지고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금리를 낮춰줘요. 근데 증시는 떨어집니다. 왜 그러죠? 실적이 나쁘니까 증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낮춘 금리가 어떻게 돌아와요? 나비효과로 추후에 금융장세를 불러옵니다. 이 역실적 장세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렇죠. 코로나 사태였어요. 이때 경기가 좋았나요? 경기 안 좋았어요. 이때 역실적 장세. 이때부터 기준금리 계속 낮췄어요. 이때도 기준금리 낮추고 또 낮추고 코로나 터지고 기준금리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 낮췄는데 증시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증시는 계속 떨어졌죠. 왜? 나라 경기가 이때까지 계속 어려웠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미중무역전쟁, 2020년도까지 코로나 사태까지 계속 경기는 침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는 기필코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이때 만약에 털고 나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금리를 내렸다라는 건 분명히 시장 폭등이 목전에 왔다라는 겁니다. 역실적 다음에 바로 뭐가 왔죠? 금융장세가 왔죠. 말 그대로 실적은 없었지만 돈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진짜 이상했죠. 코로나 때 투자자분들 진짜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뭐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그러고 지금 뭐 나라가 이거 경기가 엄청나게 다운됐다는데 주식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부동산 올라가지, 주식 올라가지, 돈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죠? 기준금리를 낮췄으니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오히려 최악을 달리고 있었죠. 근데 어땠어요? 돈의 힘으로 증시를 올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코로나 때 우리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제로금리로 낮추고 있을 때 탈출했었어야 됐나요? 제가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를 가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막 욕을 먹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우 차라리 저를 욕하시고 파시지 말라고. 더 사면 더 샀지 파시면 안 된다고.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파시면 안 된다고. 금리를 낮추고 금융장세가 오고 있는데 팔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와 코로나로 나라가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상식선에서는. 근데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에 포커스가 오면서 금리가 아주 낮아져요. 기업 실적은 여전히 낮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도 증시가 올라가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런 아주 무슨 투자자를 놀리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나 놀려? 주식? 나 놀리니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을 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금리를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금리를 이해했으면 손절하면 안 됐죠. 지금은 증시가 어떤 상황인가요?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랑은 다른 양상이 펼쳐지긴 합니다. 금융장세 딱 나오죠. 이때 기준금리 거의 뭐 제로 베이스 금리까지 갔어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0.5%였어요. 미국은 0.25%였나요? 거의 뭐 제로죠, 이 정도면. 증시 어떻게 됐죠? 이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경우랑 조금 다른 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특수한 상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미중무역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까지 올라간다는 건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떨어지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이 최악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경기를 살리려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돼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뛸 노릇이에요. 아니, 경기 안 좋아서 경기 살리려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 올라가서 물가 잡으려면 또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물가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잡힐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전쟁을 무슨 10년, 20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전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살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투심을 밀어넣고, 이러면서 살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금융장세라는 거는 첫 번째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금융장세 때는 급격히 떨어져요. 지금이 그런 양상이죠. 지금 증시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봐요. 저는. 한 내년 정도 초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한 3% 초중반 가면 거기서 물론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올리기가 쉬울까? 물가 어느 정도 잡힌다 싶으면 바로 경기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금리 낮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특수한 케이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증시를 분석해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 근데 물가는 잡힐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해결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믿는다면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 금리까지 올려놨잖아요. 물가는 잡혀야죠. 근데 이건 잡힐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그럼 이거를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려면 금리 낮춰야 됩니다. 그럼 이제 조만간 금리 낮추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들 거예요.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증시가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말씀드리건데 그때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들어서 증시를 무너뜨리면 증시 폭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목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 최저점에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증시가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인가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실적 장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되 한 번 정도 증시가 출렁일 수는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시기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때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증시가 조금 반등 나왔다고 바로 그냥 쪼르르 달려와서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인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상으로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는 쉬운 강의 제가 또 준비해 왔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 증시의 사계절을 하나하나 배우고 오셨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태광이라는 종목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11%. 조선주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태광이 네.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뻗어 나갈까요, 전문가님? 아,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환율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조선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동차나 반도체랑은 조금 더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LNG 추진선에 있어서 경쟁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단발성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쓰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고가를 쓴다고 해서 뭐 일찍 매도를 하고 신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더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갔는데 50%, 100% 수익은 내야죠. 그래서 태광이라든지 뭐 이전에 또 제가 같이 드렸던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쭉 가져가시라. 조선업은 솔직히 제가 오늘도 조선주 가져올까 했는데 조선주 좋다는 건 이미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서 뭐 할까 싶어서 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면은 맞아요. 나 잘났다는 거 얘기 뭐 자랑하는 것만 계속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제가 또 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태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모두 이 방송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황금별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열을 식혀주면서 주가가 많이 다운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전 눈여겨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 이제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뭐요,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직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아 그런가요? 예. 모든 사람은 다 발전을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발전을 해야 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아, 그렇죠. 예. 이러한 또 이제 전국에 계시는 네. 우리 직장인 분들의 이제 퇴사 욕구를 잘 채워주면서 이직 욕구를 채워주는 이제 어플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원티드랩이라고 있는데. 원티드랩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주 들어요. 어디에서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뉴스에서요. 뉴스에서? 뉴스에서 자주 봅니다. 아, 안 걸려드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원티드랩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 이제 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뭐 사람인 HR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원티드랩이 사실 이 채용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인공지능을 결부시켜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빠지다가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원티드랩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나가고 있죠 지금. 오늘 이제 상승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와줬습니다. 상장한 이후로 이제 가장 큰 거래량이냐? 또 그렇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 속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움직여줬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세가 이 최대 분기 실적,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다라는 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맛집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티드랩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기 전부터 전도 유망한 기업으로 많이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던 기업이에요. 물론 리포트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신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정도 성장을 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을 앞세운 채용 플랫폼의 이제 신흥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차트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이제 상승세를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좀 더 과감하게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급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5%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5월 달, 6월 달 빠진 거에 비하면 귀엽습니다. 사실 매우 이제 귀여운 상승이기 때문에 뭐 전저점 수준 아래로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탄력을 받으면 급격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목표가를 저는 35,0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35,000원이면 과거 움직이던 주가 수준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동안 계속 이 가격대에서 놀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많이 이제 다운이 됐던 게 원티드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을 따져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 취업률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아무렴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런 불황만 할까요? 네. 예, 지금이 뭐 저가 매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2만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원티드랩 한번 좋은 결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티드랩이라는 또 신규 상장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직 플랫폼, 일자리를 구하는 플랫폼으로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원티드랩의 앞으로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오늘도 무료 방송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증시 사이클 상으로 지금부터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선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아주 적합한 종목 찾고 계시다면 오늘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원티드랙과 더불어서 지금 주목해야 될 만한 핵심 기업 종목들 제가 이제 총망라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사이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 종목들을 또 총정리해 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